주먹 쥐고 손에 손뼈 쥐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손뼈 쥐고 두 손을 머리 위에 배님이 반짝 배님이 반짝 배님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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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보세요. 그래 그래 우리는 완전 천하무적이니까 힘쌤 잘할 수 있죠? 그럼 힘쌤이 누군데? 뭐든 시켜줘. 좋아요. 그럼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발 좋아. 준비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발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발 예! 아, 너무 잘한다! 아, 참 힘쌤이 이겨야 되는데 좋아, 그럼 이번에 어렵게 가요 그래, 어렵게 어렵게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입소리 발소리 휘파람 소리까지
좋아 좋아 준비됐지? 자자 준비됐죠? 나 잘난 너 잘난? 좋아요. 자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공했네. 둘 다 너무너무 잘한다. 아, 너무 쉽다. 아주 어렵게네. 그래, 그래. 더 어렵게 내봐. 어렵게요? 이번엔 진짜 어렵게 낼 거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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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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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들어보세요. 준비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손 튕기고 발소리 내고 입소리도 부르르 내고 손뼉 부드득 소리도 내고. 진짜 어렵죠? 자, 자, 할 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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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불편한 거 아니에요? 나 잘한 거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완전 잘한다. 좋아요. 완전 잘해. 자,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자자 그럼 2라운드 승리는 우리 힘센 나였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빨리요. 왜 그래 모모야? 무슨 일인데 그래?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제재랑 동동이가 저 찾으면 모른다고 하셔야 해요. 꼭이요. 아셨죠? 응, 알았어. 모모 여기도 없네. 선생님, 선생님. 제재야. 혹시 모모 여기 안 왔어요? 그게 글쎄 그러니까. 찾았다. 모모 나. 방귀 소리 때문에 들켰네. 이 방귀쟁이 강모모. 야, 이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 있어? 선생님도 끼시잖아요, 그쵸? 아, 그렇지. 근데 선생님 방귀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말이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을 거쳐서 뭐가 나오지? 응가요! 딩동댕! 맞아요. 방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 공기를 마시거나 음식이 소화가 되면서 생긴 가스가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방귀예요. 근데 방귀는 왜 소리가 나요? 방귀 소리의 비밀을 풀어줄 물건이 해유 상자 안에 있어요. 뭘까 뭘까? 방귀 소리의 비밀을 알려줄 물건은? 바로 요 풍선. 에이 풍선이요? 이 풍선으로 방귀 소리의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우와. 선생님이 한번 불어볼게요. 선생님, 저희도 풍선 불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풍선을 놓아볼까? 네. 하나, 둘, 셋. 우와! 내 방귀 소리랑 똑같다. 근데 풍선 바람이 빠지면서 왜 소리가 나지? 그건 이 풍선이 우리 몸이라면 여기는 항문이라고 생각해봐요. 또 방귀 소리다. 우리 몸 안에 있던 가스가 이 좁은 항문으로 나오면서 항문 주변의 피부가 떨리면서 나는 소리가 방귀 소리예요. 아이 배고파.
우리 함께 들어봐요. 우리 몸의 소리를. 후후! 자, 3라운드 빨리 시작하자, 규. 자, 이번에 확실히! 이겨버리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우리 몸속에서 나는 소리를 찾을 거라 준비물이 조금 필요한데. 오, 뭔데요? 궁금하지? 자, 궁금하다면 모두 어디로? 매직놀이 가방으로! 자, 갖고 싶다. 야, 이번에 이기면 돼, 요 아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도 힘차게 외쳐주세요. 으이끈, 불끈, 팡팡! 짜자잔! 자, 여기 바로 청진기라는 건데. 자, 여기 있어요. 나도.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뚜리떼구리. 아,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이거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진짜라는 거잖아요. 맞아. 자, 이거는 이렇게 깔때기와 그리고 풍선으로 만든 건데 여기를 이렇게 몸에다가 대고 소리를 들으면 이 몸속의 소리가 줄을 슝 타고 귀 속으로 들리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신나고 재밌는 몸속 소리를 찾아보세요. 시작! 나 찾았어. 찾았어. 자, 들어보자. 네. 어? 무슨 소리지? 야, 나 잘라! 응. 너 왜 그래? 내가 힘센 매직 놀이 가방이 내 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심장 소리는 네, 맞습니다. 예. 맞았다. 자, 그렇다면 또 뚜리 떼구리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잘 해봐. 배통에서 꼬르륵 꼬르륵. 따구리, 너 배고파? 아침 안 먹었어? 아침 많이 먹었는데 힘센 체조하고 나면 배가 다시 꼬르륵 고파져. 맞아. 그랬구나. 배고프면 나는 꼬르르 백속의 소리. 예! 맞았습니다. 빨리 다른 소리 찾아내야 돼. 누구신가요? 고민하지 마. 내가 이번에 확실히 이겨주겠어. 자. 기리하시라. 물! 옳지. 물이요? 자. 물 뭐 하시나? 우와! 어때? 우와, 정말 엄청난 트림 소리인데요? 뭐, 더 없어? 저희가 어쩔 수 없어.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자는 바로 나잘란 더잘란. 잠깐만요.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진짜? 맞아요. 또또리 준비됐지? 준비됐어. 좋아. 진짜? 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로? 무슨 소리길래? 그래. 얼마든지 뭐 큰 소리 한번 내봐봐. 내봐. 간다. 하나. 뭐지? 둘. 셋. 야! 뭐야? 야. 쟤네 뭐 하는 거니? 내고리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 뭘 먹은 거야? 아직 안 가셨네. 다시. 진짜 너희들. 야! 또뚜리 떼구니! 근데 너네 바퀴 소리 진짜 엄청 크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소리는 자꾸 잠이 오는 소리야. 글쎄,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걸까? 자, 다 함께 들어볼까요? 나와라! 팡팡!